퀄리티 있는 영상, 생동감 있는 해설. 차야 하이라이트는 차야죠. 잠시 홍보. 부산 사야야구 레슨은 고릴라야구 GM에서 체계적인 레슨을 통한 실력 향상을, 저도 이곳을 다니고 있습니다. 경북 크리스찰리그 6차전 경기입니다. 상승비 팀과 저질러스 팀 하이라이트입니다. 1회 초 저질러스 선발 투수입니다. 빠른 공이 인상적입니다. 배트를 휘둘렀는데 맞은 듯한 타구입니다. 여유 있게 2루타. 스탠딩 삼진을 크크크크. 투아웃에 안타인데 조금 아쉬운 주루 플레이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타자 연속 볼넷. 첫 득점을 하는 상승비 팀 앞서 나갑니다. 피하지 않는 타자이군요. 안타 두 개로 2득점을 하는 상승비 팀. 이어지는 타자는 삼진으로 이닝 종료됩니다. 감독인 정 용병왕의 부재로 오늘 경기 대행 감독 겸 선발 투수입니다. 1회 말 일루수 수리남 용병 역시 길군요. 땅볼 아웃됩니다. 공이 아주 절묘하게 떨어졌습니다. 내야 안타 이군요. 투수가 잘 잡았는데 이후 런다운 플레이가 좀 아쉬웠습니다. 볼넷으로 주자 말루. 중견수 희생플라이인데 참 중계 플레이 못하죠. 한 점 따라오는 저질러스 팀. 코어 2대1. 2루 주자가 뛰어서 1루로 송구를 했습니다. 이 사이 3루 주자 홈인. 동점이 되고 있습니다. 타자는 삼진으로. 상승비 팀은 2안타로 2점을, 저질러스 팀은 1안타로 2점을 얻었군요. 2회 초 타자 우측으로 쳤는데 우익수가 공을 빠뜨려서 3루까지. 3루 주자가 있는 상황에서 희생 플라이로 다시 앞서나가는 상승비 팀. 스코어 3대2. 투아웃 주자 없는 상황에서 2루타를 터뜨리는 장 대표. 다시 연이은 볼넷으로 2사 만루. 이 상황에서 필요한 건 안타인데 여기서 한 방을 터뜨리는 티철리. 아, 공이 다시 뒤로 빠져서 주자 3명 다 들어올 듯. 코어 6대2로 달아납니다. 이어지는 땅의 요정, 땅의 정령 이땅민. 더틸리는 땅볼로 이닝이 종료됩니다. 2회 말 첫 타자를 삼진으로. 중전 안타를 기록하는군요.
이어지는 두 타자는 플라이로 이닝을 마무리하는군요. 3회 초 볼넷으로 출루. 이어지는 타자는 삼진. 그리고 헬맹호 선수의 안타로 오늘 경기의 하이라이트 장면이 나옵니다. 포수가 2루 주자의 리드를 보고 던집니다. 그리고 이넘은 뒤집니다. 이후 안타를 쳐서 더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군요. 여기서 득점하지 못하고 이닝이 마무리됩니다. 3회 말 우익수가 잘 따라가서 잡았군요. 원 아웃. 완전히 가르는 우중간 안타. 주자는 3루까지 3루타. 다시 이어지는 좌전 안타로 득점합니다. 3점 차로 따라오는군요. 공을 따라가는 록바오. 잡겠죠. 그러나 놓치는군요. 이때 묻었어야 하는데. 다시 위기에 몰리는 선발 투수 사야조. 삼진. 뭐죠? 이 투구는 크크. 우전 안타로 주자 만루. 대행감독 사야조 바로 투수를 교체합니다. 바뀐 투수는 장대표. 투수 앞 땅볼로 실점하지 않습니다. 4회 초 선두타자 좌전 2루타로 득점 찬스를 유격 땅볼인데 2루 주자가 3루로 뛰다가 아웃되는군요. 이후 플라이 땅볼로 득점하지 못하는군요. 이닝 연속 주자를 1루에 놓고 득점을 하지 못합니다. 4회 말 이사에 타자를 볼넷으로 출루시킵니다. 우전 안타로 주자는 3루로. 다시 우전 안타. 우익수 홈으로 송구했는데 간발의 차이로 세이피 됩니다. 이제 한 점차 경기가 되는군요. 코어 6대5. 7점 이후 삼진으로 이닝을 마무리합니다. 5회 초 앞서 2이닝 득점 차스에서 득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질러스 팀 투수 교체합니다. 투수에게 많은 공을 던지게 만드는 슬로우 범스타. 결국엔 출루에 성공합니다. 다음 타자는 몸에 맞는 볼로 출루. 3이닝 연속 득점 찬스에서 찬물을 부어버리는 삼진. 그리고 플라이로 여기서 장대표가 중전 안타를 쳤습니다. 2루 주자는 충분히 들어오고도 남을 타고 인데 그
왜 죽었을까요? 그건 슈츠를 참고하세요. 3이닝 연속 득점 찬스에서 득점하지 못합니다. 5회 말 마지막 이닝입니다. 첫 타자 우전 안타를 우익수가 잘 따라갔습니다. 이엔 타자는 삼진으로 한숨 돌립니다. 볼넷으로 주자는 두 명. 좌익수 플라이로 투아웃. 장대표 혼신의 투구를 타구는 유격수 앞으로 땅볼 아웃으로 경기가 종료됩니다. 상승비팀의 한 점차 승리로 마무리됩니다. 다른 하이라이트 영상과 달리 이번 영상은 조금 아쉬운 장면을 많이 담았습니다. 꼭 보시고 다음에는 이렇게 안 했으면 하는 편집자이자 팀원의 바람입니다. 다들 고생들 하셨습니다. 사야 하이라이트는 사야죠. 끝.